아, 지금 보시는 곳은 전라북도 익산 연동리에 있는 태봉사입니다. 아, 지금은 여러 법당과 함께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. 태봉사 앞쪽으로 이처럼 아주 넓은 뜰이 펼쳐져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196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초가집으로 만든 법당이 있었고요. 그 앞에 이처럼 작은 규모의 석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법당 안에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죠. 이 불상이 바로 백제 때 조성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현재의 태봉사 모습인데요. 1960년대에 찍힌 사진과는 많이 다르죠. 많은 성물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태봉사를 중창한 인물의 구도하고 탑비가 있고요. 또 법당이 기와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앞에 3층 석탑과 함께 여러 석굴이 조성 봉안되어 있습니다. 이처럼 범종각도 별도로 있고요. 또 많은 석굴들이 있는데 법당 앞에 지금 보시면 1960년대에 찍힌 탑과 동일한 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5층이네요. 이 탑이 혹시 근대기에 건립되지 않았을까 해서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건립된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현대기 석탑이라고 할수 있네요. 석탑 앞쪽에 후원자들 명단이 새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기계로 만든 석탑임을 알수 있습니다.